목소리부터 위풍당당 여유 넘치는 택시맛객 3인방 축제 얘기 많이 해드리자. 우리가 왔다. 우리가 정선 택시기사 3인방 우리 믿고 따라오세요. 택시 경력 부합 43년 오늘의 택시맛객 힘차게 출발. 추운 겨울이면 더욱 생각나는 여행지 강원도 정선군을 찾았는데요. 아이고 반갑대요. 우리 기사님들이 제일 먼저 자랑해 주시고 싶으신 곳이 혹시 어디십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도로입니다. 도로라고요? 그 무슨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도로가 있으니까. 1330m? 아, 진짜 높은 곳에 있네요. 예. 정선에는 굽이굽이 길을 올라가다 보면 국내에서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나오는데요. 서복히 쌓인 새하얀 눈길을 지나면 해발 1330m에 위치한 만왕제를 만날 수 있답니다. 차로 갈 수 있다 이거죠? 하늘과 맞닿은 듯한 고갯마루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주 일품인데요. 진짜 이 길의 이름은 따로 있다죠? 운탄도로라는 게 운탄도로를 탄. 일정시대에 연탄 날랐던 도로. 운탄고도는 구름이 양탄자처럼 펼쳐진 고원의 길이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춘 곳이랍니다. 진짜 멋지네요. 살았다? 예? 아니 뭐가 살았다는 거래요? 생생정보에서 촬영 중인데 뭐가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영화를 참 좋아해. 아 충분한 가정이구나. 해보신 거예요? 아이고 아, 정말. 저는 어제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핫팩. 핫팩도 필요하고. 지금 이 지역이 새벽에 23, 24도가 와 진짜 추운 곳이네. 또 한 30도 가는 나라. 영화 30도. 엄청난 차이가 나. 예. 시베리아권 아닌가요? 아이고 강원도 주인은 말해 뭐예요. 하지만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 배낭과 텐트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뼈가 시릴 정도의 추위지만 낭만적인 하룻밤은 놓칠 수 없답니다. 한번 가볼 만한 서부 기사인 눈길을 아니, 걷다 보면 뭐 낮에 가면 좋겠네요. 너무 멋지네요. 추운 날씨지만 그림 같은 풍경에 반해 찾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죠. 어머 이렇게 위에서 봐도 멋있네요. 강원도의 트레킹 명소답게 모여드는 사람들. 등산용 아이젠부터 스틱까지 안전한 트레킹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줍니다. 1330 5길 트레킹하러 왔어요. 이 추운 날씨? 아 겨울이 춥지 뭐. 운탄고도는 총 길이 173.2km 9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눈 내린 날이면 더욱 걷기 좋답니다. 우와 저기 봐봐 너무 예뻐요. 하늘이 더 파랗고. 절경이네요. 뿌드득 듣기 좋은 눈 밟는 소리. 새하얀 겨울왕국 같은 경치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트레킹 고수들은 이곳을 또 다르게 즐긴다고 하네요. 바로 자연 눈썰매장입니다. 오. 경사가 가파른 곳이 많아서 슝슝 눈썰매를 타고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네요. 그래도 조심조심. 부산에서는 눈꽃이가 몇 년 될지 몰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눈을 찾아서 한 3시간 반 거리에서 그냥 뭐 몸이 하얘지는 느낌. 묵은 때가 싹 가시는 느낌이네요. 웅성웅성 모여있는 사람들. 아니 여기 뭐하는 곳이래요? 그 식도가 하나 있는데 이제 한 30년 됐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먹을거리를 간식거리 하나 나와줘야죠. 추운 날 너무 좋죠. 지글지글 바삭한 감자전과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어묵탕. 너무 맛있겠네요. 추운 날씨에 잠시 몸을 쉬어갈 수 있는 유일한 쉼터인데요. 면치기 달인 납시오. 해발 1330m에서 먹는 라면은 더욱 꿀맛이랍니다. 도시에서 즐길 수 없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사람들 손이 또 덜 묻은 자연들도 너무 많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그 경치가 저는 제일 좋아서 춥지만 좀 무릅쓰고 하는 것 같아요. 무시무시한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정선의 아름다운 명소였습니다. 다음은 또 어디를 소개를 시켜주실 겁니까? 1934년경에 금강이 있어요. 금광. 금을 캐다가
화암동굴을 발견이 된 거예요. 1934년 금광의 갱도를 파는 과정에서 발견된 동굴인데요. 2006년 국내 최초 테마 동굴로 오픈한 곳이랍니다. 정선의 대표적인 명소인 만큼 규모가 상당히 큰 것도 장점이지만 바로 이 금광맥! 오! 실제 금광맥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정선에 온다면 꼭 들려야 하는 명소랍니다. 눈앞에 금이 있다는. 긁으면 금이 돼. 예, 안 되죠 그러면. 들어가는 그 한 3km 정도, 4km? 4km 정도 이렇게 가는데요. 강 따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 뭐랄까. 그 경치가. 뷰가 끝내죠. 어, 그러네요. 네. 정말이요. 어머, 해안도로만 좋다고 생각했는데 정선 가는 길 놓칠 수 없겠어요. 아, 너무 멋있다. 금강산 먹지 않지? 어, 금강산 먹지 않아요? 서로 소, 그러니까 소금강. 아, 그래서 소금강. 네. 아, 네. 소. 자, 이제 동굴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동굴이 중턱에 있어요. 산 중턱에. 아, 맞아요. 어, 그럼 어떻게 올라가요? 걸어가든가 모노레일이 있어가지고 모노레일을 타고. 아, 모노레일. 걷기에는 제법 가파른 곳이라 모노레일을 타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갑니다. 아니, 기사님, 그 화암동굴 소개해 주셔야죠. 기사님, 뭘 그렇게 공부하세요? 컨닝 페이퍼 있으면 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길이가 이제 상당히 길어요, 코스가. 네. 몇 미터입니까? 거의 한 2km 가까이 되니까. 동굴 2km? 3m. 진짜 기네요. 동굴은 역사의 장부터 시작되는데요. 마치 동굴 속 작은 박물관에 온 듯한 느낌. 우리나라 광부들의 모습 뒤에 아이들을 위한 동화나라도 있답니다. 화암동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스. 예쁜 꽃들이 가득한 곳인데요. 훨훨 날아오는 나비가 되어봅니다. SNS에서 유명한 포토존도 빠질 수 없죠. 활짝 핀 해바라기와 한몸이 된 모습. 아, 누가 꽃이고 누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오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색다른 명소 잘 봤고요. 아, 그나저나 배고파요. 강원도에 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죠. 정선 곤드레. 곤드레, 곤드레 밥. 정선은 산뜻한 산나물이 유명한 지역인데요. 오늘의 음식은 곤드레 밥. 두구두구둥. 유명한 게 막국수죠, 뭐. 막 먹으면 더 맛있는 막국수인가요? 국물 자체가 텁텁하거든요. 근데 그 텁텁함이 없고 좀 뭐랄까 좀 깔끔한 맛? 깔끔한 맛 찾으러 직접 나선 택시마켓. 옛날 집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인데요. 1982년부터 운영한 오늘의 맛집. 어, 기대돼요. 오, 점심시간 끝나니까 사람이 없네. 보통 점심시간 후엔 한산한데요. 애매한 시간임에도 손님이 모여드는 이곳.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현지인 가득한 이곳. 우와. 오늘의 음식은 칼국수. 아, 이거 너무 좋죠. 그런데 보통 칼국수와는 달라 보이는데요. 연발이, 오. 맑은 국물이 아닌 진한 색의 국물. 육개장 국물. 칼국수인가요? 된장인가요? 아니래요. 추운 겨울이면 꼭 생각나는 음식. 장칼국수가 아, 오늘의 주인공. 장칼국수. 그 집에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이 장칼국수 같아요. 면을 가득 담고 그 위에 진한 국물을 올려주는데요. 얼른 한 입 먹어봅니다. 장칼국수에 맞춰서 패션도 깔맞춤 해주는 센스. 준비된 자에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지어다. 아, 시원하다. 아, 너무 맛있다. 장칼국수에서 맛있지. 고추장을 넣어서 끓여가지고. 고추장이요? 된장, 된장. 된장을 넣는다고요? 아, 된장 칼국수. 아, 보통 고추장으로 하지 않아요? 아니요, 된장과 같이 비율을 섞어가지고 해가지고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면 좀 텁텁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보통 장칼국수는 고추장과 된장을 같이 사용하는데요. 순수하게 된장으로 하니까. 아, 그리고 고추장도 안 넣고? 네, 된장으로. 고추장 들어가잖아요.
어, 그 뭐가 진실이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아니, 된장 말이야. 뭐가 진실이죠? 아, 어, 그럼 전 정확한 걸로. 정확한 걸로. 우리 예PD. 들어가지 않을까요? 색깔이 들어간 것 같아. 30년 단골의 기사님. 들어간 것 같은데. 과연 정답은요? 근데 맛있긴 하겠다, 이거. 과연 들어갔다. 아, 이거 들어가, 들어가. 아, 역시. 고추장은 1. 된장 말이야. 그리고 나갑니다. 기회가 중요한가요? 맛만 있으면 되죠. 우리의 제작진 된장의 비밀을 파헤쳐라. 얘가 기본 베이스예요. 된장은 기본 3-4년 정도 숙성시킨 후에 사용하는데요. 일반 된장과 같은가요? 우리장은 고춧가루랑 고추씨를 넣어서 처음부터. 애초에 고춧가루와 고추씨를 넣어서 숙성시키기 때문에 칼칼한 맛을 낼 수 있답니다. 맛있겠는데요. 푹 우려낸 채소에 장을 넣고 끓여주는데요. 아, 저 된장을 좀 사고 싶네요. 주인장이 직접 반죽한 면이라 두껍지 않고 얇아 간이 잘 배서 더욱 먹기 편하다고 합니다. 맛있겠다. 진한 국물이 스며들어 그 맛이 아주 끝내준다죠. 우후! 장칼국수 완성이요! 자, 이제 우리 택시 맛객도 먹어보자고요. 오늘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격이 뭐 다 틀리죠. 다 틀리잖아, 이렇게 딱. 이렇게 맛있는 거지. 30년 단골 기사님도 호로록! 자꾸 끓이는 국물 맛에 그릇째 들고 먹게 된답니다. 맛있다. 아, 정말 맛있네. 아, 얼마나 맛있어. 한번 먹어봐, 더 맛있다. 김치까지. 그렇죠. 오. 김치가 빠지면 섭하죠. 직접 담근 김치라 맛은 두 배. 된장에 이렇게 구수한 맛과 면발의 쫄깃한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 표현 못하겠어요. 먹어보고 싶어요. 이곳에 또 다른 별미 등장이요. 만두피부터 직접 만드는 김치만두인데요. 김치만두. 예, 피가 사는 만두랑 직접 반죽해서 하는 거랑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 삶으면은 간이 배지를 않아요, 잘. 집에서 하면은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포근하면서도 식감이 다르죠. 걔네는 좀 쫄면 같은 느낌? 피가?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주인장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진한 사골 국물에 한번 삶아주는데요. 국물이 배어 더욱 부드럽고 감칠맛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저는 간장 안 찍어도 만두가 맛있어. 그럼 뭐에 찍어요? 참기름하고 깨를 뿌려놓으니까 확실히 맛있어요. 오, 괜찮을 것 같은데. 기름에다가. 단골들의 숨은 메뉴. 좋아, 좋아. 그냥 먹어도 좋아. 맛있는 만두에 더 맛있는 들기름과 깨소금을 솔솔 뿌려줍니다. 와. 이거 맛있겠다. 와, 이거 몰라. 식감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김치만두. 최고의 리액션. 야, 이 생각을 왜 못했지? 배불러도 꼭 먹어봐야겠죠. 야, 저거 진짜 해봐야겠다. 만두 해봐도 되겠죠? 추운 날씨에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는 정선의 한 끼. 새하얀 겨울 왕국에서 힐링 여행 어떨까요?